11일 월요일, 여의도 증권가에 전광판 트럭 한 대가 누빕니다. 가상자산 정책 진행을 촉구하는 캠페인 트럭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캠페인 트럭의 전광판에 눈길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블록미디어가 진행한 크립토코리아 가상자산 캠페인 트럭입니다. 이날 여의도 국회를 포함해 여당과 야당 당사, 증권가와 방송가 일대에 등장한 캠페인 트럭 전광판에는 비트코인 ETF 거래 허용과 가상자산 관련 지능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캠페인 트럭이 금융규제와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앞에 등장하며 새로운 금융먹거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크립토코리아 트럭 캠페인은 이러한 금융쇄국 정책에 대한 질타와 거래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하고 우리 돈 1억 원을 돌파하는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매일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싹쓸이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단 한 번도 가상자산시장 진흥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크립토코리아 캠페인 트럭은 블록미디어 독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톱 수준.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하고 안정되는 만큼 확실한 정책과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블록미디어 오진석입니다.